사장님, 오늘 좋은 거를 몇 가지 갖고 오셨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공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머리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발라주시고, 한 20일 정도 발라면 이게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쓰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과 그 다음에 20일 또한달또뭐한달 보름 이렇게 찍어서 보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여러분들 그 얼굴 그 팔자주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팔자주름. 그 다음에 이눈 밑에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안검하수라던가요?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이렇게 처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 깊은 주름. 또 여기 뭐 지금 1등병, 2등병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름을 해다가 이제 그 간단한 얘기로 휴지에다가 딱한 서너 겹 접어가지고 딱 바르셔가지고 딱 붙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한 40분 정도 붙여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차갑습니다. 차가운데, 피부는 진짜 여러분이 놀랄 만큼 재생이 되고, 이런 데 주름도 없어지고, 또이 밑에 툭 튀어나왔던 것도 없어지고, 여기 팔자주름 쑥 들어가, 나이 먹으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 나오고, 다시 나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뺀지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미남이 미녀가 될수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요 제품을 니피라는 그 제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팔지는 않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그 남녀노소 이 남자하고 여자분 나이가 잡으면 뭐냐면 그 소변이 불편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는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걸로 해결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양 옆구리요. 양 옆구리 바르시고, 이 사타구니에서 배꼽 아래 바르시고, 한 열흘에서 30일 정도 바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그 대신 매일 이제 그 세면을 하셔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으로 그 밑으로 이제 뭐냐면 냉이 나와요. 냄새가 고약한 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쓰신 분들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안 잡수고 고치는 방법을 우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섯 개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썼던 것은 이제 작은 거, 붉은색하고 이제 그 올백치로 그거를 써봤는데요. 아, 이거 효과가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아마 꾸준히 쓰시면 청춘이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까만 머리로 돌아오면서, 여기 또 이걸 드린 것은 아침에 이제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등병이 됐다고 그래서, 상병 병장은 안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정은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제품을 다섯 개나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은 사용 전에 하얗던 머리가 많이 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이 올백 치료를 사용한 후에는 머리숱도 많이 좋아지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방문하신 나정은 대표님이 가져오신 올백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상품 설명을 들어보시고 머리가 없으시거나 백발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쓰고 있는 것이 그 올백 치료인데요. 75.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낮에 쓰는 거, 저녁에 쓰는 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흔히 그 올백이라 그러면 뒤로 머리를 넘긴 거를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는 사람 보고 우리는 올백이라고 합니다. 뭐 반짝반짝 하얘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머리가 유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소갈머리 없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M자로 빠지신 분들이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그 이마를 갖다가 뭐 뼈쭉 한 걸로 밀어서 피를 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각질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 각질이 벗어지는 부분을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백치로 빨간 것은 각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한 20일 정도 쓰시면 없어져요. 근데 한 20일 정도 이걸 먼저 다 쓰시고 나면 각질이 열어집니다. 각질이 열어지고 나면
쉽게 말하면 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제품은 무엇이냐면 싹이 나온 곳에 빨리 자라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멜라닌 색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그 이것을 바르면 온도가 머리의 온도가 한 2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머리 색깔 자체도 이 멜라닌 색소가 바뀌어 나오면서 까만 머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까만 머리가 많아져야 염색을 안고 살지. 아무리 염색으로 막으라 해도 뭐 한 염색하고 일주일만 되면 새까맣게 저 하얗게 올라오면 또 염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쓰면 뭐 1년 내지 2년을 쓰다 보면 정말 까만 머리가 많아져서 염색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안 나이트라는 것입니다. 동안 나이트. 그래서 밤에 이제 여러분들 그 낮에는 이렇게 바를 수 없는데 밤에 집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짜가지고 여러분들 그 거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화장하는 그 솜에다가 특정 부위에 바르는 것만큼만 충분히 짜서 이렇게 문질러 주셔가지고 그것을 그 이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여기 이제 눈가에 뭐 주름이 깊지 않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눈 툭 튀어나온데 또 여기 위에 이제 이마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렇게 깊이 주름이 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 여기에다 붙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팔자주름이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됩니다. 다시. 그래서 동안처럼 팽팽한데요. 저도 이제 그 밭에서 맨날 일하고 이제 그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붙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연결하고 그럽니다. 제가 나이는 이제 6학년 7반 지금 뭐 이제 9개월 되지 않습니까? 10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농사일을 하고 또 뭐 바닷가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이 탈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때 왔을 때 이거를 제가 써보고 발라보라고 줬어요. 근데 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들 안 믿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낮에 얼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전에 밤에 쓰고 낮에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머리를 쓰기 전에 스마트폰 사진을 찍고 자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시간 되는 대로 그냥 하루 세 번씩 발라라. 바른 다음에 이거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발라라.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좋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제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 그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과 나중에 보면은 틀림없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계속 이걸 쓰시면 여러분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아마 그 흡족한 마음으로 쓰실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빨간 거, 예, 예. 올백치로 빨간 거를 먼저 쓰고 다 쓴 다음에 하얀 거를 써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예. 저희 아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탈모가 심해서 제가 쓴 것이 이 올백치로 빨간색하고 하얀 거를 써봤는데 저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번에 이제 추천을 해봤는데 제가 말을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긴 한데 내가 발라봤고 너도 보지만은 색깔이 많이 좋아졌고 숱도 많아진 걸 볼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가져갔어요. 샘플을 줬더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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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 제품을 이제 그 뭐 이런 탈모 제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다니는 직원이 이걸 쓰고 좋아지니까 이제 그들도 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쓰고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은 사용자가 느껴야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서 내가 어느 날 이랬었는데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면 틀림없이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이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꼼짝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은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나정은 대표님이 오셔서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서 올백치로 모발 개선 그리고 이 백발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꽤 많이 발라보고 썼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바른다고 나냐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큰 애한테 좀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쓰던 올백치료를 우선 보냈어요. 추석 명절에 가져갔는데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발라보고 또 사진도 찍어보라고 그랬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는 머리가 난 것을 자기가 느끼고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발 개선 그리고 백발 개선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나정은 대표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